네, 동작이 연말에 대전다 보내주신 냉온풍기, 에어컨 PCB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부터 마저 분리를 해서 밑면도 살펴보고, 네, 윗면만 바라봤을 때는 눈으로 볼때 이상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부품이 좀 손상되거나 또는 열화, 이탈.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경우는 분리를 해서 계측기로 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 증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기를 연결하고 꽂아 보면 이게 릴레이 소리인데요. 릴레이 소리가 일률적으로 저렇게 부틀하다 떨어지고 부틀하다 떨어지고, 네, 그런 고장 증상이 멈추지를 않네요. 내용을 확인했고요. 네, 전기를 뽑습니다. 일단 전기를 뽑아서 이제 회로 패턴을 따라다니면서 어디에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릴레이가 어떤 릴레이가 그러는지 릴레이 주변을 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량난 부품들을 찾아서 시정을 하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전기를 연결을 해서 동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를 꽂으면 릴레이가 딸꼬가 붙었고요. 아까와 같은 경우는 이제 딸꼭 소리 났었는데, 네, 그런 반응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압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콘덴서 다리, 예, 극성을 맞춰 가지고 꽂아 볼까요? 빈 콘덴서 자리에, 네, 꽂아서 살펴봅니다. 네, 12.24V. 네, 흔들림 없이 잘 나오네요. 전압도. 네, 흔들림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24V. 노이즈 없이, 맥류 없이,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됐고요. 자, 일단 전기를 좀 뽑아놓고 제품을 보내실 때는 고장 내역, 네, 그리고 택배 송장에 별표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처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겨울에는 온풍기,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 보드를 수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